다음도 사연으로 와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더 월드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 27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서 이 집을 정리해야 하나 아니면 가지고 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보유한 지는 10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주택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이고요. 이걸 지금 정리할까? 가지고 갈까? 이걸 고민하고 계시는데 보유한 지도 꽤 오래되셨어요. 10년 정도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갖고 계신 거거든요. 2주택자라고 하셨으니까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아파트는 간성역하고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그리고 아,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죠. 예,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 뭐 입지는 괜찮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가 특별히 이 아파트 자체의 변화의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은 뭐예요? 지금보다 오래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입지 가치인데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쪽 라인은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뭐 일자리가 많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아파트는 이미 2008년도인가 그때 준공이 된 아파트라서 이미 다 앞으로 그 재건축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재건축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단지 이제 주변에 뭐 주한 19역이든 이런 어떤 소규모 정비 개발이든 개발 계획이든 주변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그런 개발 계획들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 크게 뭐 이렇게 호재는 없다라는 거고요. 인천 시청역이 다들 아시다시피 GTX-B가 들어오거든요. GTX-B 노선이 인천 시청역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마석에서 인천대 입구역까지 가는 건데 여기도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이쪽도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다란 호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5년 당시 이제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인데 그래서 2008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2005년 당시 27평 기준으로 한 1억 9천만 원대에 분양이 됐어요. 2억 9천만 원. 그러다가 2008년 입주 후에 2억 원이 계속 유지가 됐고, 그리고, 뭐, 약간의 이제 상승 보합?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다가, 최고가를 기록한 게 2021년도에요. 2021년도 5억 6천까지 찍었습니다. 5억 6천까지 찍었다가, 2023년 5월, 5월이죠, 이제, 3억 1천에 실거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파트가, 지금 뭐 가격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격이 오르잖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곳. 그런데 여기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요. 2023년 24년, 25년까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2025년도 이후에나 뭔가 조금 어떻게 공급이 좀 없어질까? 한 공급이 계속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것이라서 어떤 그리고 또 특별한 호재 그리고 선호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13년 동안 오름폭이 뭐 크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매도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는 매도를 하시고 정말 내가 돈을 벌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를 매도하시고요. 서울로 오세요. 서울에는 지금 여러 가지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재개발 시장에 무조건 들어오세요. 재개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서울의 재개발 시장 여기가 충분히 여기 매도해서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매도를 해가지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시장 쪽으로 하루속히 들어오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게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몇 년이 지났을 때 정말 잘했구나라고 판단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매달하시고 서울 쪽으로 갈아타시길 좀 하시는 걸 좀 건의를 해드려요. 그리고 아 나는 그래도 아파트를 좀 찾고 싶어. 그런데 아파트는 사실은 이 금액으로 매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뭐 어디 살든. 근데 만약에 투자의 목적 성향이 강하다 하면은 무조건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오십시오. 거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주택이 지금 하나 더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자세하게 그 주택이 어딘지 그래서 전체적인 또 운용 방향까지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내용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동산도 좋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실 수 있어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타임머신 이어가 볼게요.